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2,433.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가 넘었네요. 5,702.50포인트. 크루드 오일은 45.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리싱 시즌 2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 모의 투자에 이어서 2부는 특별한 시상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벤트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내일 결승전을 앞두고 오늘은 그동안의 경기, 그동안의 달려온 대장족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벤트 시상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떤 트레이더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이번 한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벤트 시상식도요, 앞서서 1부에 모의 투자로 함께 해주셨던 네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이정민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 최지훈 해설위원님 함께 모셨는데요. 자, 좀 이벤트 시상식 준비되셨죠? 네. 1부 때 모의 투자의 그, 네, 그좀 아직도 남아있으신 것 상기가 같아서요. 되어 있네요. 네. 다들 좀 얼굴이, 네, 상기가 됐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32명의 트레이더들의 이제 심정과 이런 마음을 좀 공유를 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떠셨어요? 거래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제이 포지션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방송 노출이 되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으로 오더라고요. 맞아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트레이더분들이 상당히 이 대회 동안 좀그 어려운 그 압박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보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모의보다는 실전 거래가 좀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리얼 머니가 맞으시다고요? 네, 네, 모의는 알겠습니다. 좀 이게 감이 좀안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에 한번더 재경기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시즌3에서 얼마든지 받을. 얼마든지 도전을 받아들이는 걸로. 네, 맞아요. 최지훈 해설위원님은 좀 아쉬우셨겠어요. 초반 잘 달리셨는데. 뭐 아쉽다기보다는 뭐 일단 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승부가 길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10분 남았을 때는 이제 제발 좀 올라라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도 매매. 예, 기도 매매. 가장 하지 말할 거. 그 포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네. 제가 그 기도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뇌동 매매 했고요. 기도 매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형적인 매매 실수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네.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배워 가신다면은 그게 의미 있는 거니까요. 이어머 희생해서. 그렇죠. 네. 우승팀이죠. 네. 쇼미더 달러 팀. 네. 고생 많으셨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뭐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작전을 짜서 이제 좀 들어갔고요. 좀 작전이 맞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여기서 너무 최준 해설위원님이 갑자기 이제 수익이 확 늘어났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의 빚을 봤습니다. 어떤 빚인가요?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될 텐데. 네. 만약에 여기서 잘랐더라면은 손절했으면 저희가 이제 졌을 텐데. 워낙 이제 또 부담감도 심하다 보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제가 볼게도 트레이더 분들이 엄청 부담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서 모두 트레이더 분들이 자기 매매를 보여주는 이런 경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트레이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죠. 네, 송준식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더 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장기 포지션을 갖고 계속 두 달, 세달 뷰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데이트레이딩으로 짧게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야 뭐 지금 45분 동안 짧게 뭐 거래를 했지만은 이런 좀 다양한 트레이딩 이런 스킬들을 보면서 좀내 매매 전략을 한번 좀 찾아보고 재정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는 해설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매매를 해설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 내동 매매했고요. 기도 매매했고요. 근데 보면 상대편 이긴 이유가 있지 않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면 이정민 해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드 매매, 그러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좀 중립 포지션을 취하면서 좀 무리하지 않은 거래를 하셨던 측면이 중요했던 것 같고, 송준식 해설위원 아까 레버리지 그 자금을 50%만 쓰는
저희 맞아요. 풀베팅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네, 밀 50계약 들어가고요. 예, 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낼 수도 있었지만, 네. 이런 리스크 관리의 부재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고, 상대편에는, 상대편 승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매매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서, 네. 좋은, 이제 그, 팁을 얻어가시라 지침으로 네.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도 수익을 얻기가 좀 힘들고요. 거기에 더 힘든 일은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해외 시뮬레이션 시즌2 안에서 연속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 연속 수익은 어떤 분이 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게 알아볼게요. 기록별로. 자, 네 분의 해설위원님 어떤 분이 가장 처음 떠오르세요? 연속 수익 한다면?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면 저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 두 분이 떠올라요. 어떤 분인가요? 네. 파생야신 트레이더 그리고 북두추성 트레이더. 그러니까 위험하게 매매하지 않고 좀 차근차근히 이제 이익을 네. 쌓아가는 거래를 좀 보여주신 두 트레이더셔서 네.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 8강 4강까지 오르신 트레이더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다 연속 수익 거를 네.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파생야신 트레이더랑 북두치성 트레이더 후보자를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최대 연속 수익 일수를 기록한 트레이더는 어떤 분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일까요? 네, 기록 부분 시상인데요. 연속 수익이 17일을 기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셔틀미어 네, 트레이더가 네, 초반 예선전 때 예, 예선전 때 가장 빛나는 모습을 네. 보인 트레이더라고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예선이 지난 지가 좀 돼서 네, 네, 네. 저희가 그러긴 한데 네. 역시 17일로 예, 가장 예선전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나요? 맞아요. 트레이더가 승점도 네, 가장 많이 승점이. 쌓았었고 우리가 맨날 예. 모범생이라고 말씀드렸던 예. 트레이더였어요. 셔틀미어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 푸도일 주로 이제 매도로 네, 네. 들어가셔서 네. 상당히 좀 깔끔하게 거래를 하시고 또 손절도 칼같이 지키시고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조금 네, 거래일수록 그 딱점 네. 매매라고 했죠. 그쵸. 그 포인트들마다 네. 이제 추가를 해야 될 자리들은 추가를 잘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청산하고 나야 될 자리들에서는 또 포인트를 잘 잡으셨었죠. 네. 네. 자, 5일 100% 비중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최대 연속 수익을 기록한 차트미약 트레이더 바로 만나볼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랜만에 뵈요. 연속 수익 일수 기록 부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네, 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해설위원님도 매매를 하셨고 또 인터뷰도 함께 나눠봤는데 정말 트레이더 분들이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연속 수익 17일 동안의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대회를 네. 마무리하는 이 시점인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2개월 반이죠, 시간상으로. 네. 네. 되게, 예, 기나긴 장정이었던 것 같은데, 예, 모든 분들이, 예, 매매 아마 다들 최선을 다 하셨을 테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대회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예, 모든 분들이 그 본인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 그 중에 예, 저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예,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네. 좀 더 네, 그 심리 컨트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좀 더 잘해보고 싶어요. 네, 연속 수익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50일이 네. 넘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시상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기록 부분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호명이 되셨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시즌2 참가하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연속 수익 일수에 대한 시상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17일 동안의 연속 수익을 기록을 했던 차트미약 트레이더를 이렇게 만나봤어요. 네. 연속 수익 네. 수익이 아무래도 네. 어쩌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가장 네. 좀 탐나는? 예, 그쵸. 네. 예, 계속 수익을, 누적 수익을 네. 안정적으로 냈다는 의미고요. 네. 그리고 아마 한두 일 빼고는 전체 네. 수익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아본 바, 제가 아까 그 북두치성 트레이더와 파생야신 트레이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북두치성 트레이더가 14일 연속 수익, 그리고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아깝게 16일 연속 수익으로 2등, 3등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하루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잘 거래를 해줘줬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 모습, 그러니까 누적 수익, 그러니까 누적 수익으로 계속 꾸준히 거래, 수익을 쌓아가는 거래를 보여준 트레이더 분이 대표적으로 세 분이 계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 네 분의 해설위원님은 40분, 45분밖에 매매를 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동안에 저희가 딱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최대 수익을 거두신 분도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간의 최대 수익금을 어떤 분이 가장 많이 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스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아마도 박노주 트레이더. 아, 계약서도 좀 싫고. 네. 지수가 그때 6월 초였었나요? 네. 예, 6월 초에 했었죠. 한번 조정을 크게 겪었을 때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16강에서 8강 넘어갈 때 나스닥이 그 폭락을 조금만 늦게 했어도 일찍 했어도 박노주 트레이더가 진출을 했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아 그럼요. 네, 나스닥 하면 또 박노주 트레이더 생각나고 이렇게 최대 하루 동안의 최다 수익금은 어떤 분이 받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기록 부분 하루 동안의 1일 최다 수익금입니다. 아 역시 박노주 트레이더예요. 하루 동안에 $21,0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아 네. 마치 이날을 예상한 듯이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하루 동안 $21,000가 넘었으면 이게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일까요? 1,200만 원 정도. 그렇죠. 네네. 하루 동안에 이런 기록을 냈습니다. 아쉽 트레이더예요? 맞아요. 아쉽지만 그래도 1일 최대 수익을 기록한 의미로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그 트로피는 시즌1 때 트로피인 것 같아요. 네, 시즌1 때 3개 받은 트로피입니다. 근데 시즌1 때도 같은 부분의 시상을 좀 가져가지 않으셨나요? 시즌1 때는 그. 네, 연속 수익. 연속 수익이었죠. 수익. 네. 그거를 가져갔었죠. 아, 그래요. 네, 기계다리는 시즌1도 연속 수익에다가 시즌2에는 나왔고요. 네네. 말씀하시죠. 시즌1은 연속 수익에 시즌2는 최다 수익.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시는데. 네, 맞아요. 네. 종목별로 하나씩 다 가져가고 계세요. 항상 나스닥 하면은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런 1일 최다 수익 시상으로 또 자신만의 실력을 또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즌2도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트레이더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즌2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12시를 기적으로 내려갔는데, 약간 아쉬움도 많았었고, 뭐 짜릿함도 있었었고, 예, 또 12시 내려가면서 이제 1일 최대 수익 상을 또 뭐 이제 받았으니까, 좀 진출을 해서 좀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결승전에 두 분 올라갔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 매도로 뭐, 1일 최대 수익 거뒀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스닥 매도 진입 중이고, 뭐, S&P 지수도 매도, 뭐, 일단 계속 보유 중이니까. 오늘 수익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오늘 또 쭉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강연회 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부분에 저도 아까 저기 아까 그 심사위원분들 거래하는 거 봤는데 파란 팀이 그 매도만 주구장창 트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그 파생 상품은 매도가 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매도가 또 내려갈 때 또 이제 매수보다는 또 폭이 좀 크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즐겁게 또 시즌1에서도 그 신동국 해설위원님하고 김영철 해설위원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팀전을 하니까 또 재밌게 또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조 트레이더님, 1일 최다 수익 2만 달러가 넘는, 이런 좋은 성적 이번 시즌 안에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매매와 전략도, 항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박노조 트레이더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이렇게 만나도 항상 정말 밝으신 분, 유쾌한 박노조 트레이더였습니다. 오늘 수익도 축하드리고, 오늘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1일 최대 수익금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2 맞이하면서 종목도 늘렸고, 각 종목별로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자, 종목별 수상을 이어보고 텐데요. 상품별 수상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정말 거래를 하셨던 오일 부분을 꼽아볼까 합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시장이 움직일 때도 오일에 집중될 때가 많았잖아요. 네, 네. 오일에서는 어떤 트레이더가 가장 눈에 띄셨나요? 어떤 분이 가장 사실 기억에 남아요? 오일은 네. 차트미학 트레이더도 상당히 강했죠. 네. 강한 모습 보여줬었죠. 네. 네. 그렇지만 티베팅을 네. 네. 5일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예전 진출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제 그 진출이 좌절된 것도 어떤 5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쩌면 길 그 전체 토탈에서는 손익이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고요. 네. 네. 아무래도 거래가 많으신 분 중에 누적 수익이 많으신 트레이더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파생여신 트레이더나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오일을 많이 거래했었나요? 항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항생을 주로 그쵸?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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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예, 오일은 워낙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워낙 다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대부분의 예. 트레이더가 오일을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오일 종목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베스트일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일 부분에서의 수상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일까요? 지금 만나볼게요. 네, 오일 부분에서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와 결승전 진출했잖아요. 네, 오일 킹으로 등극했습니다. 네, 52,000달러가 넘었어요. 52,480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와 누적 수익의 상당 부분이 오일로 채워져 있네요. 지금 네. 누적 수익이 62,000 네. 불 정도인데 52,000 불 그러니까 거의 네. 대부분을 네. 다 결국에 오일로 다 승부를 봤다. 네. 특히 오일의 그 많은 계약 수를 네. 풀 베팅을 네. 외치시는 네. 외치시면서 풀 베팅으로 이제 많이 수익을 내셨죠. 네, 네. 풀 베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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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0달러가 넘었으면 근데 지금 5천만 원이 넘은 거잖아요. 네, 네. 상당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거래를 안 하셔서. 아, 네, 지금 네.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결승전 하루 앞두고 지금 잠시 충전하고 계시는 그런 좀 편안한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설렘 반, 편안 반 같은 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상품 부분 5일에서 베스트로 등극이 되셨습니다. 트레이더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디신가요? 네.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트레이더님? 아, 여기는 저희 호텔 사무실 옆에 커피숍 네네. 와서 한 10시 50분까지 그래도 이제 오일로 또 매수를 하고 네네. 또 천연가스, 뭐 금 이렇게 매매를 해서 네. 오늘 한 얼마 벌었죠? 5,400불 정도 벌었나? 아,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이제 좀 우리 임원하고 아이스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아이스 초코라떼를 먹고 계시다고요? 예, 아이스 초코라떼가. 아, 달달한 밤이 되겠네요. 일단 대부분의 수익, 누적 수익금 중에서 5일이 집중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특히나 5일에 대한 부분은 32명의 트레이더가 대부분 트레이더가 많이 공략한 종목이라서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기를 되셨기 때문에 내일 결승전에 대해서 소회라든지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한 우리 해설가님께서 여유롭게 뭐 결승 또한 여유롭게 누적 수익을 할 수도 있었지만 눈에 얘기지만 뭐 대회고 또한 또 제 나름대로 뭐 해외 전문가가 아닌 또 매매 전문가로서 또한 사업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누적 수익 뭐 1위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이것처럼 내일 결승전에서도 밤 10시부터 우리 멋있는 선제 트레이더님과 함께 네, 네.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멋진 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비장한 말씀도 함께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대단하신 네. 게 오늘만 5,400
수익을 올리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쉬지 않으시고 거래를 하셔서 네. 누적 수익을 위한 네. 거래를 하셨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풀베팅을 늘 외쳐요. 풀베팅을 외환용 트레이더님은 늘 네. 외치는데 또 스위칭을 그만큼 잘합니다. 방향성이 네. 바뀌면은 그냥 스위칭을 바로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칭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님 오늘 수익과 함께 그리고 5일에 대한 부분 성적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 결승전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결승전 때 봬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결승 진출자가 이렇게 5일에 대한 수상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 골드입니다. 자, 골드 역시 5일 만만치 않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골드도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인상이 깊나요? 골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골드 딱 하면은 어떤 분이 딱 한 명이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분인가요? 황금연무 골드베인. 예. 골드베인. 아. 골드베인. 두 분 중에 하나 가니까. 예. 이름 때문에. 네. 예. 과연 이번에 골드킹 혹은 골드퀸이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실 네. 대회 기간 동안 골드가 네. 상당히 추세를 많이 원웨이를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계속 네. 초반에는 추가 상승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 6월 한 중순 기점으로 해갖고 또 조정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서 예, 누가 승자실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드 베스트 골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오. 역시 네. 황금연무 트레이더였어요. 네, 황금연무 트레이더가 골드에서 7,930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8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자, 그렇다면 황금연무 트레이더 바로 만나봐야 되겠죠,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드 참 힘든 종목이잖아요. 어려운 종목입니다. 저 골드 안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 시상을 하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자, 지금 시간까지도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시즌1에 이어서 시즌2도 참고하셨으니까요. 네. 네, 시즌1, 2를 다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시즌1 네. 때는 사실, 뭐, 체력이 고갈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봤었는데, 네. 시즌2에는, 제가 하는 일도 좀 많아지고, 또, 우리 배틀뿐이 아니라 또 제 매매도 좀 이 크기가 크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 이 막바지에 체력도 딸리고 다 딸린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1시즌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종목별로 그렇고 우리 그 선수분들도 그렇고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저도 뭐 처음과 끝이 다 고르고 똑같으면 좋겠다만 중간중간 또 실패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렸고 네. 또 그걸 또 만회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해서 이제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부분이 파생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옛날 얘기지. 그럼요. 네.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싸울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어올 수 있는 이 파생시장만큼 해외선물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뿐이 아니라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하나의 어떤 좋은 표본이 좀 되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네. 정말 지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래서 뭐 골드의 수익이 뭐 7,930불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상품별로 저보다 지금 앞에 보면 굉장히 크게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희망을 많이 보여드린 그런 시즌2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1부에서는 네 분의 해설위원이 모의 투자하면서 우리 트레이더분들 너무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모두 입을 모아서 하셨어요. 네. 특히나 또 황금연무 트레이더는 시즌1에 이어서 시즌2도 이렇게 참가하시면서 더욱더 체력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 순간에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트레이더님.
네, 네, 뭐 저희야 네.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또는 집이나 이렇게 그 공간에서 하시지만 네. 우리 다 증권사에 그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 한두 시나 돼야지 들어가셨을 텐데 네, 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호근 선생님 우는 것 같은데. 아유 감동해서. 네. 네. 아 역시 서로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더욱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전 그나마 집이랑 가까우세요. 스튜디오가. 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뭐 누적 수익 리그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 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황금 연보 트레이더였습니다. 아, 마치 해외 선물에게 이제 데모와 같은 네, 네. 위로의 말씀도 저희를 오히려 저희 쪽에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부분 만나봤고요. 그 다음으로 만나볼 상품 부분은 유로FX입니다. 어제 유로FX에 대해서 많은 집중이 됐었고 최근 흐름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유로FX에서는 어떤 트레이더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을 딱 해보니까 유로FX 하면은 어떤 분이 딱 떠오르긴 했어요. 네, 한 분씩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외환용님. 아, 외환용 트레이더? 네. 그 5일도 얼마 전에 그랬고 유로FX도 그렇고 토너먼트 올라가는 와중, 그렇게 확정되는 와중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풀베팅 하시면서 수익을 냈던 네.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도 외환용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남한삼성 트레이더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통화 쪽은? 통화 쪽은 남한삼성 트레이더 좀 강했는데. 네. 그, 물량이. 네, 네. 예. 이게 어쨌든 그 최다 수익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네, 네. 다른 트레이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로FX 주인공은 누가 되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일까요? 출세신호 트레이더네요. 네. 출세신호 트레이더가 유로FX에서 12,000달러, 그러니까 13,000달러 가까운 기록을 냈습니다. 출세신호 트레이더는 저희 시즌2 초반만 해도 누적수익 리그에서 누적수익금으로 많은 부분 성적을 내셨던 부분도 있어요. 유로FX에 대해서는 출세신호 트레이더인데요. 자, 출세신호 트레이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바로 만나볼게요. 트레이더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님, 축하드리고요.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유로FX 부분에서 지금 12,000달러가 넘었어요. 13,000달러 가까운 기록으로 유로FX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너무 유로 축하드려요. 유로킹이 되셨어요. 유로킹. 네, 맞습니다. 아, 뭔가 좀 멋있어 보이네요. 네. 유로 이렇게 네. 앞에 유로킹. 붙여 있으니까. 킹자를 붙여야죠. 네. 아, 트레이더님 저희 시즌2 처음 참가하셨는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 제가 종목별을 전체 1위였는데 네네. 나스닥에서 이제 그것까지 그 노려보다가 네네. 나스닥에서 말려가지고 나스닥에서 네. 그리고 또 골드 따라붙는 것 같아서 또 골드 하다가 말아먹고 아, 좀 아쉬웠고 네네 네. 아쉬우셔가지고 전 상품을 노리셨는데 네네 그 좋은 유로에서 정말 좋은 수익 올리셔가지고 네. 유로킹이 되셨습니다. 이 세렌디 트레이더 중에 유로킹. 네. 아마 더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유로가 좀 변동성이 작았다가 맞아요.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는데 네. 좀 더 유로가 좀 일찍 왔었더라면 네. 네. 변동성 일찍 왔었더라면 그렇죠. 네, 좀 더 네. 성적이 더 좋지 않았을까. 종목별로 이제 네. 수익을 내다 보니까 네. 그 2위까지 올라갔었나요, 제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5만 4천까지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 네, 네. 그 나스닥이. 아유, 너무 아쉬운가 봅시다. 네. 네. 트레이더님, 그래도 그 앞에 시간에 공유하셨던, 함께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출세신호 트레이더의 이런 성적과 매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유로FX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으로 지금 유로킹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님,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시즌2 참가하시면서 이 시간 안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추세 신호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뭐 예선전 때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셔서 상위 랭킹이 되셨는데 다소 아쉬운 그런 종목의 흐름 때문에 또 오늘 소감 말씀도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추세 신호 트레이더의 성적과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수상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부분은 농산물 부분을, 네. 네. 자,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좀 시즌 1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2에는 농산물을 꽤 많이, 네, 거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가장 떠오르죠? 김옥은 해설위원님. 네. 오늘 밀을 50개 거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밀생 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린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네, 네. 아무래도 거의 농산권 트레이더가 네. 아닐까. 네, 네. 미를 정말 거의 대회 기간 두 달 가까이 보유를 해서 네. 큰 수익을 올려가지고 누적 수익도 상당히 지금 높게 네. 갔었죠. 네. 그래서 네. 아마 농산물은 지금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농산물 킹이 네. 되지 않았을까. 밀킹. 아, 밀. 네, 밀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농산물은 네. 제가 알기로는 단일 품목 중에 가장 수익이 좋은 상품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 옥수수나 대두 같은 또 상, 뭐, 부처자산도 있었으니까. 옥수수도 다, 많이 했던 예, 것 같아요. 한 섹터로 다 묶어서 지금 수상을 네,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밀과 그리고 콘, 대두밭까지 다양한 종목이 거래가 됐는데 그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네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인데요. 11,1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계약수와 오랫동안 끌고 오셨고 수익금도 좋았잖아요. 왠지 저 뒤에 밀이 쫙 깔려있는 미래 평원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네. CG 처리가 되죠.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찰랑찰랑 거리네요. 네, 자,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트레이더님, 연결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는 사실 4강까지 올라오셔서 아쉽게 결승전 진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금 부분에서도 여전히 상위 랭킹이 되어 있으면서 이후 결과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네. 선물이라고 하면 보통 호흡이 네. 굉장히 빠르고 내가 그날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고 보이는 수익에 대한 네. 여부로 이렇게 뭐 나의 트레이딩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장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네. 하는 좀 보여줬죠. 약간, 예, 네.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뭐, 보여주셨기 때문에 트레이더 명도 기다림의 미학이잖아요. 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수익을 걷어가시는 농사 짓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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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트레이더님 트레이더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트레이더님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벤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농산물 부분에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을 했어요. 농산물 킹이 되셨습니다. 네. 예. 역시나. 아니,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는, 항상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4강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결승전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4강까지는 좋은 성적이시잖아요. 네, 3위 네.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네. 오랫동안 이제, 네. 고생하셔서 네. 네, 좋은 성적 올리셔가지고 네. 축하드리고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요. 오늘 이제 농산물 시상을 농산물 킹이 되시면서 모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다림의 미태기 대표님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만 들을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대외 계좌 말고 딴 계좌로 다 실어놨어요. 저 농산물은요. 아, 네. 대외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네. 혹시 일반 트레이더를 못 따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20개, 3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요.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대외 기자를 다 빼고, 네. 다른 기자를 네. 실어 안긴 했는데요. 네. 또 오늘 올라가네요. 예, 오늘 또 올라갔지, 그쵸? 저는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결승이라서 오늘 실으려고 그랬는데, 네. 어제 끝났더라고요. 네. 너무 아쉽다. 진짜 결승전까지. 원래 전구점 돌파할 때 물량을 실어내려고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결승인 거 알았는데. 네. 이제 한 계약씩 들어갔다가. 맞아요. 핸드, 카톡 왔더라고 해가지고요. 네. 어저께 뭐 끝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일단에 결승전까지 긴 시나리오를 또 짰는데, 아, 아쉽게도 네. 시간이 이렇게. 아, 저는 오늘, 네. 오늘 딱 실으려고 했는데. 아, 네. 어저께 끝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제 4강전이 네. 마무리죠. 기다림이야, 트레이더님. 네. 제가 그래서 대신에 그, 네. 모이, 그 저희 대회에서, 그, 특별전에서 밀 50 계약을 질렀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몇 개 질렀죠?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그래도 시즌1에 비해서 시즌2까지는 이제, 더 좋은 성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네, 그, 이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끊어졌나봐요. 네네. 지금 여길이 잘 되지 않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 미아 트레이더 시상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부분도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시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고, 또 최근 흐름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자, 어떤 분이 떠오를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S&P를 어제도 저희가 좀 보유 포지션 확인을 하면서 트레이더 분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분이 가장 눈에 띄세요? 떠오르신가요? 너무 많아서 지금 바로 못 나오죠. 솔직히 좀 네. 예, 감이 좀 안 잡히는데.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이랑 S&P를 네. 같이 병행해서 대부분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아, 맞아요. 상당히 조금 고민이 네. 되네요. 추장 트레이더도 예, 그죠. 네. 손실을 봤죠. 아, 예. 네. 계속 네. 매도를 좀 장기간 보긴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상품을 많이 거래냐가 중요한 네네.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품에서 가장 수익이. 큰 수익을 올렸느냐 청산금 기준으로 네. 아마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네, 지수는 지금, 박빙일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론한 게 일단은 접근을 해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나기 때문에 뭐 생각나시는 분들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S&P 500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기록을 네, 세우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초반에 그리고 뭐 강의 그 다음 라운드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성적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좋게 유지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증을 하는 거가 되겠네요. 네, 자, 상품별로 네. 수익을 올린 종목들이 있어서 네. 네, 눈에 띕니다, 상당히. 네,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네. 아, 네. 다시 만나면 네. 이관학입니다. 트레이더님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시상으로도 달래는 것 같은데 S&P에 대한 부분 너무 축하드리고 그만큼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트레이더님 축하드리고요. 네. 아까 앞서서 못하신 말씀 뭐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뭐. 네. 지금 뭐 너무 피곤한 상태라 매매가 두 달 반이 되니까 아 그럼요 네, 체력적으로 네네 그렇죠 체력적으로 가지. 많이 뭐 떨어질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기쁜 소식을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50일이 넘었거든요. 두 달간에 네, 그렇죠. 이렇게 끌고 오시기 때문에 많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셨을 텐데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 또, 그럼요 예, 또 지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인간적인 네,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P에 대한 수상을 해봤고요. 다음 부분은 새롭게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네. 국채 하면은 단연 이분이죠. 네, 네. 뭐 국신. 네. 네. 아마 같은 네 명의 해설위원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 네. 네. 저도 그분이 마음속에 딱 떠올랐는데 이변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부분 시상할게요.
역시나 환갑연구원 네. 트레이더가 아, 국채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5,500달러 받았습니다. 네. 네, 5만 5천이네요. 예, 5만 5천 불이에요. 5만 5천. 네. 국채 상당히 강한 모습. 골드와 뭐 국채 사실 상관관계가 높은데 그쵸. 또 거래를 해보면 또 성격이 조금 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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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전자산 쪽으로 아주 N도 거래를 좀 잘 하셨죠. 네. 최근에 그래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인기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역할을 황금 연못 트레이더님 때문에 사람들이 좀 국채에 관심을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좀 선호하는 종목이 뭐 나라마다 아니면은 투자자마다 좀 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몰라서 좀 제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국채에 대한 부분의 매력도 또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면서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매력도를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금연못 트레이더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네, 국신이 네, 네. 오셨어요. 네, 트레이더님. 네, 네 국채에 대한 부분. 네, 두 번이나 연결이 되게 됐는데. 네, 이관왕이시죠. 네, 우리 수익을 말하다 코너의 네. 강의를 이제 해드리면서 네, 네. 국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적금법이라든가 네. 뭐 중거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또 직접 거래를 하는 걸 보여드렸고 1시즌 때도 했고 마찬가지로 2시즌 때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네요. 맞습니다. 네, 네. 5만 5천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네. 물론 국민주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네네. 하나 어떤 고정관념 하나 정도만 깨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아, 움직임이 적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오일이나 골드 이런 거는 움직임이 이제 빠르니까 그런 쪽들 그런 분들은 호가가 꽉 차 있고 막 네 자릿수로 차 있고 하다 보면 괜히 부담감 느고 그렇죠. 저거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그 또한 거래도 활발하고. 또 뭐 수익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고 단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네.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를 자신의 차트에다가 시그널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쓰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국채나 S&P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S&P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 적잖아요. 근데 이 국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거를 잘못 신호를 잘못 잡아놓게 되면 오히려 신호보다 늦거나 이래서 거래에는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들 그리고 뭐 제가 많이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매매 하나 종목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10년 채권 금리하고 같이 봐야 된다. 또 앞으로 하반기 기준에 어떤 지수가 조정을 조금 보인다면 네. 이렇게 안전자산 채권 같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상반된 거래도 네. 해볼 수 있어서 하나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끝이 나지만 또 이 여름이 이제 이 그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국채와 S&P 이런 쪽들은 또 하나 어떤 주목돼 볼 만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짧게 인터뷰하는 안에서도 또 국채에 대한 부분 시청자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주시려고 너무 꼼꼼한 그런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종목 발굴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발굴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에 따른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트레이더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황금연못 트레이더 국채에 대해서 시상을 이어갔습니다. 자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즌2를 통해서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되겠어요. 바로 항생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 시즌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항생에서 이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눈에 띄셨죠? 전 딱 떠올라요. 잠시 버퍼링이 걸리셨는데 네. 그 전쟁의 여신 항생 맞아요 맞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예상 성적이 네. 좋지가 않아서 아쉬웠죠 다른 트레이더도 기대를 해보는 저는 상황입니다. 국주출성 트레이더가 맞아요. 늘 인터뷰를 할 때 오전에 거래를 하고 항생으로 벌었다 예. 네 항상 오전 거래를 끝내놓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죠. 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수출성 트레이더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역시나, 네, 북두칠성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14,500 홍콩달러예요. 네, 홍콩달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다. 역시 항생 부분에선 북두칠성 트레이더 아쉽게도, 네, 잘 싸워오셨는데 8강이었나요? 네,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아쉽게도 4강 진출이 좌절이 됐는데,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트레이더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나 항생 부분에서 항생 킹이 되셨어요. 네, 너무 네네. 축하드리고, 14,500달러, 홍콩달러를 기록을 하셨는데, 자, 오늘, 저희가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2 참가하신 그 소감과 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고, 네.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네네. 그리고 항생 종목에서 시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자, 아쉽지만 네. 그 연속 수익도 14일로 상당히 맞아요.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 아쉽죠. 네. 네. 그 1위 하신 분이 17일이었거든요. 3일 차이였네요. 네. 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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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지금 네, 시청자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아실 겁니다. 홍콩 부분에서 항생 부분에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트레이더님 좋은 모습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네, 한 말씀 하셔도 돼요. 항생 종목은 이제 네. 오전 때 낮 시간 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밤에 부담감 없이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많지만은 그만큼 추세도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세를 잘 구별하면은 좋은 수익으로 끝까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 종목 같이 한번 대응해볼 분들은 제가 또 서울경제 TV에서 또 강연도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제가 기법 같은 거 공개하면서 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일정까지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시즌2가 끝나고 네.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이 전까지 네. 이제 아마 그 트레이더분들의 교육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항생에 대한 매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 종목에 대해서 네. 중점적으로 네. 제가 짚어 나가면서 주식보다는 항생에서 우리 좀 수익 좀 내보자.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항생 부분,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북두칠성까지 항생 부분의 상품 부분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벤트 시상식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정말 단 한 경기입니다. 바로 내일 대망의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외환용 대 선재, 선재 대 외환용 트레이더가 이곳이죠. 이곳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즌2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내일 한 경기만 남아있는데 내일 해설은 김호근 해설님도 나오시죠? 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승전? 일단은 이제 두 트레이더 모두 네. 굉장히 화끈한 트레이딩을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환용 트레이더 지금 계속 전방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시즌 1 네. 때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시즌 2에서 방어전을 잘 치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네. 같고 선제 트레이더 복구의 신이라고 할 만큼 네. 초반에 좀 그 실수가 있더라도 만회를 하면서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결승전에서 복구할 상황이 없이 그냥 가게 된다면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시즌 1 때도 정말 실시간으로 되게 숨가팠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2는 네. 또 비슷한 성향의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설하다 목이 쉴지도 모릅니다. 네, 네. 쉬시면 안 돼요. 네. 맛있는 거 사주시기로 하시잖아요. 예. 네. 네, 김용근 해설님 만나보셨고요. 자, 그리고 네 분 지금 나오셨는데, 세 분, 시즌2 때 해설을 하시느라고, 시즌2 많은 경기들 해설도 해주시고, 시장 분석도 꼼꼼하게 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로서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분씩 또 말씀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최준 해설님 들어볼까요? 네.
네, 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이제 트레이더님들의 매매를 이렇게 해설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모의 투자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물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탈락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압박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투자 요거에만 그 승리에만 너무 염두해 주지 마시고요. 각각의 트레이더님들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됐던 그런 방송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끝까지 뭐 트레이더 분들에게 덕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최준 해설위원님도 정말 차분하고 꼼꼼한 해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송준식 해설위원이 오늘 네. 이 모의 투자의 브레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해외 선물 어부에 이제 종사를 하는 또 직원으로서 또 좀 개인적인 소견을 또 말씀드리면은 네. 좀 이제 국내 파생 상품 사이즈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금 주식에 비해서 사실 해외 선물 쪽은 약간 좀 번외 경기 같은 그런 약간 선입견도 있고요. 예, 선입견도 네. 있는데 그런 부분 앞서 아까 황금앤무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꼭 해외 선물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고 해서 뭐 소위 뭐 쪽박을 찬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조금 네. 경험 삼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직장을 다니시거나 내 그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녁에 잠시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취미 삼아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전반적인 전 세계 경기를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켜보시면서 또 그만큼 상식도 또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좀 채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 참가하신 오늘 이번 시즌2 트레이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오전에 그 압구정 미꾸라지 네네. 지금 윤 회장님이 네. 또 방송을 하시죠. 네. 그런 좀 전설이 될 만한 레전드가 될 만한 그런 트레이더가 또 하나 출연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모의 투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보여주셨듯이 실전 매매 팁과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해설로 짚어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보내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실전 투자 1위 네 능력자답게 오늘 좋은 매매 보여주셨던 이정민 해설위원님 내비게이션이죠.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제가 저를 항상 소개할 때 해외 선물계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비게이션답게 여러분들에게 좀 길을 알려주고자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레이더 분들도 여러분들 뭐 자기만의 매매만을 보여준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뭐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노하우나 리스크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많은 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재방송으로 이제 계속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승자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모의로 이제 매매를 해봤지만 자기가 할 때는 100%의 실력이 나오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할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출전을 하겠다는 그 의지 자체에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자격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이정민 해설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다른 색깔로 다른 특성으로 이렇게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꿀팁과 함께 시장 분석을 탄탄하게 도와드렸는데 좀 헤어지긴 싫지만 네 분의 해설위원이건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이면은요, 이제 5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새로운 주인공을 내일 만나볼 수 있는 날인데요.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 또 참가하신 32명의 트레이더 분들도 내일 주인공이 어떤 분이 될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내일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데이빗 보이의 히어로스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경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thing will keep us together. We can beat them forever and ever.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